안녕하세요. 청담동 마녀의 오희진입니다. 오늘은 더티로즈라는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저는 좀 더스티한 그런 어떤 핑키한 느낌을 좀 먼지 쌓인 그런 느낌을 좀 상상을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구독자님들 중에서 한 분을 모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온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피부도 조금 밝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는 조금 맑고 깨끗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샤넬 제품이고요. 헬시 글로우 모이스처라이징 파운데이션입니다. 굉장히 광이 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컬러감 자체가 조금 핑크한 느낌이 베이스가 들어있는 컬러라서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굉장히 얇으면서 컬러감도 살짝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이 광택감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잘 애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인데 애독자님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자, 입체감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롬 앤 베러 댄 쉐입 02 월넛 그레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뿌연 느낌이 있는 핑크긴 하지만 붉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붉은기가 들어간 쉐딩은 약간 오렌지빛이 날 수 있어요. 많이 바르면 탄고구마 같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쉐딩도 뭔가 너무 붉은 느낌이 들어있지 않은 컬러를 선택을 해서 얼굴에 입체감만 줄게요. 코를 뭔가 극단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스타일이라 코끝만 살짝 잡아주고 끝낼게요. 베네핏이고요. 풀프루프 브로우 파우더 03번, 그냥 3번이에요. 밝은 컬러로 먼저 눈썹의 전체적인 형태감을 잡아줄게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눈썹 틀 자체가 약간 라운드긴 한데 일자 느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요거는 프로에이 청담 다크브라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색이 바래거나 흐려지면 이제 채워 넣어야 되다 보니까 고를 때 이제 펜슬로 부분 살짝 메꿔주시는 데 도움이 되죠. 펜슬을 활용하시면. 나스의 돌체비타. 평상시에는 활용을 잘 안 하시는 컬러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원컬러로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저도 한번 해볼게요. 보통 베이스 컬러 없이 한 컬러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쌍꺼풀 두께만큼만 먼저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에 한 톤이 더 있으면 더 예쁘게 표현되고 좀 더 다양한 다채로운 어떤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누드 팔레트고요. 이 컬러로 살짝 시머링한 느낌만 낼 거예요. 이렇게 경계가 지지 않게끔 풀어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한 가지만 발랐던 컬러가 너무 진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이렇게 경계를 살짝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포인트 컬러를 먼저 바르고 하이라이트를 뒤에 바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언더도 연결을 해서 눈 뒤쪽을 발라서 눈은 조금 더 길어 보이게끔 연출을 하고 그리고 위에랑 섀도우를 연결을 해서 통일감 있게 피치베리 베리 섀도우 핑크 뮬리 컬러예요. 펜슬처럼 나온 섀도우인데요. 약간의 펄감을 가지고 있고 색감도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진짜 색연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루날림도 없고 생각보다 활용하시기가 되게 좋으실 거예요. 엘라시아 1108mm예요. 가닥가닥 한 가닥짜리 이렇게 잘라놓은 걸로 비어 보이는 곳 몇 군데만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눈이 핵심이신 분들은 마스카라를 절대 저버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꼭꼭 집어서 지금 이제 뭔가 포인트적인 어떤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만 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빗어주시면 본인 눈썹하고 결이 너무 따로 놀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빗어주시면 좋아요. 메이블린 래쉬 리프트 워터프루프예요. 어떤 워터프루프는 진짜 많이 번지는데 어떤 거는 안 번져. 그거는 안 번지는 게 내 어떤 피부 밸런스 pH랑 잘 맞는 거거든요. 물고대를 하는 이유는 이게 덩어리가 많이 묻어난 거를 조금 닦아내기 위해서 저는 활용하는 편이에요.
아까는 이걸로 썼고 지금은 조금 어두운 핑키한 느낌으로 눈꼬리 그 아이라인 존과 쌍꺼풀이 끝나는 어떤 지점 쉽게 표현하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쌍꺼풀이 여기까지 연결이 됐다라는 것도 연출을 할 수 있고요. 눈이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았지만 그린 듯한 어떤 음영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언더도 눈이 조금 열려 보이게끔 눈꼬리를 띄고 클리오 켈래쉬 슈퍼 그루프 마스카라 눈 컬링.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스키니한 느낌의 마스카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블랙 마스카라랑 브라운 마스카라를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는 위에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했고 아래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초코 브라운으로 그냥 뭔가 극한 느낌이 좀 배가 되게끔. 릴리 바이 레드 러브빔 치크 청순빈 컬러예요. 뭔가 쨍하게 보이는 핑크라기보다 은은하게 발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사해지는 정도? 클리오 프로 블러셔 팔레트 블룸 파스텔. 그 중에 저는 오늘은 컨셉이 있는 거니까 더스티하게 말린 정미 느낌으로 에뛰드 하우스 베러 립스톡 무드업이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한번 콕 찍어놓은 컬러 가지고 입술 전체의 어떤 모양을, 입술 구각을 조금 형태감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색감을 조금 이렇게 입술 전체에 먹인 다음에,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입술이 굉장히 조그매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발라당 까진? 뭔가를 맞은 듯한? 그런 식으로 약간 퍼지게도 바르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서 입술이 이렇게 얇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 구각이 조금 흐리신 분들은 이렇게 컨실러 펜슬을 이용해서 약간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깔끔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사용하시는 컨실러 브러쉬로도 가능하고 혹은 오늘 했던 베이스 퍼프로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입 주변이 깨끗해지면 인상도 또렷해지고 좋거든요. 나스고요. 레디언스 프라이머. 약간의 핑키한 컬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하이라이트 존을 조금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각도 돌리면 피부가 광채가 나고 이렇게끔 내추럴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펄을 준비는 해왔는데 한번 발라볼래요? 네. 얼반 디케이 건데요. 볼륨 컬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린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일 밝은 컬러 같아요. 밝은 컬러를 저는 좀 미세하게 눈 뒤쪽은 좀 더 어두운 컬러로 펄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바를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내 마음대로 그냥 찍어내듯이 자연스럽게만 연출하시면 되거든요. 톡 튀어나와 보여야 되는 부위는 조금 밝은 컬러, 그리고 뒤쪽은 조금 음영감 있게 어두운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봐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집에서 메이크업 많이 하는 편이라서 3위라고 뭐가 다를까 했는데 진짜 피부감부터 너무 달라서 뒤에서 헤어하실 동안 다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보면서 티아라 지현 씨 닮았다고 진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원장님이 그 티아라 담당하셨어요. 그래갖고 아 그래서 지현 느낌이 나나? 막 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냥 우리 결론은 예뻐서 네, 이렇게 오늘 더티로즈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네
예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볼륨이 없는 게 고민인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 볼륨 같은 경우는 저도 막 안에 다이렉트 펌하고 그러는데 이런 헤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요즘에 이렇게 트렌디한 헤어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파마로 가능한가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시고. 아, 진짜요? 지금 최대한 좀 파마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었고 최대한 볼륨감을 위주로 했는데 근데 제 머리보다 백설님의 얼굴이 다 했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재미있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